오늘 이제 또 진행하려고 했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투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 뱃살 이야기까지 넘어갔어요. 오늘 주제는 랜드마크죠. 사실 투자할 때꼭 확인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랜드마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게 어제네요. 어제 오전에 저희 부의 디스커버리 카페 내에서 지금 매주 진행하고 있는 독서 모임 참가를 해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걸 실컷 다 듣고 나서 또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랭구님, 야, 부동산 할때 뭐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 분석하실 때 어떤 것부터 확인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질문이 어렵죠.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1초 정도 생각하고 바로 쉽게 심플하게 답변했어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격의 저평가 여부입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한데 다른 것들보다 현재 그 지역 또는 현재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물건의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것을 내가 yes,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고평가되어 있으면, 그 다음 뭐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약간 애매하면, 그 다음 거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면 좀 저평가된 것 같은데? 라면, 당연히 그 다음 행위들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때,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강동구 지역이 있다고 보죠. 서울에 강동구가 있죠. 강동구의 평당가가 뭐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죠. 이게 고평가된 건가요? 저평가된 건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뭐 실제 1,500보다는 좀더 비쌀 것 같은데 더 비싸죠 사실은. 근데 그냥 뭐 가정해보고 이게 고평가야 저평가야 어떻게 판단해야 돼? 또는 뭐 저기 뭐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 그 지역에 있는 평균 평당가가 한 1,000만 원 된다고 보죠. 이게 고평가야 저평가야? 이건 1,500, 이건 1,000만 원인데 이게 싼 건가?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가격의 저평가란 자체가 사실 절대적인 이 하나만 보고 답을 내리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마트에 갔더니 30개짜리 계란이 한 판이 A마트에는 만 원이에요. 근데 B마트에 갔더니 똑같은 품질의 계란이 뭐 5,000원이라고 보자고요. 뭐 어디가 저평가된 거예요? 당연히 여기가 저평가된 거죠. 그 기준은 뭐예요? 이 위에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 저평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도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보고 어떤 지역이 더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것을 이제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찾으려면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 지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하고 아까 김포시. 객관적으로 과연 이걸 비교할 수 있는가? 계란은 아까 똑같은 브랜드에 뭐 깨단 똑같은 30개였으니까 비교할 수 있는데 아파트는 입지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르고 뭐 모든 게다 다르니까 교통도 다르고 그랬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더 와닿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강동구에 가면 여러 아파트가 있지만, 지금 뭐 지방에 있어서 강동구를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가장 평당가가 높은 탑 아파트, 어떤 아파트일까요? 한번 이름을 대보세요. 강동구에서 평당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 이름, 어떤 아파트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팡 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친구 가격까지 나오면 베스트 한대요. 오호, 좋습니다. 막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당장 입주까지 할수 있는, 살수 있는 아파트, 고래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줄여서 이 친구가 33평 기준 얼마 할까요? 네이버 뭐 매물 들어가 보면 지금 답이 바로 나와 있는데 제가 굳이 답을 하진 않을게요. 아하, 사실은 둔촌 주공이 더 비싸죠. 야, 반전이다. 둔촌 주공이 더 비싸죠. 근데 재건축은 일단 빼고 한번 들어가 보죠. 재건축은 좀 특이사항이 많기 때문에 빼고 한번 해볼게요. 재건축을 빼버리면 고래힐이 돼요. 이게 네이버 지금 나와 있는 시세를 보면 대략 한 8.6억에서 뭐 8.8억 그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좀더 비싼 것도 있고 좀더싼 것도 있겠지만 말이죠. 자, 근데 요거 말고 그 다음에 지금 입주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더 비싼 게또 있죠. 고래힐보다 지금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입주할 거 중에 더 비싼 게또 있죠. 좀더 좋은 입지에. 또 있죠. 그라시움. 이 녀석. 이 녀석은 시세가 뭐 9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의 대장은 누구인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봐요. 강동구의 평균 평당가. 또는, 옆에 있던 뭐 동작구의 평균 평당가, 좀 위쪽에 있는 성동구의 평균 평당가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이게 오류가 너무 많아요. 뭐 비싼 아파트가 몇개 있고 싼 아파트가 더 많이 있으면 이 너무 평당가가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평균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역 평균은 너무 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동단위로 이렇게 막 평당가를 구하는데 동도 사실은 좀 크죠. 왜그 동에 아파트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아파트가 새 아파트야. 그럼 이 친구는 입지가 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평균 평당가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단위로 평당가를 봐줘야 돼요. 그 아파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불러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 아파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가격이 일단 비싼 게 주요하죠. 근데 가격만 비싸면 안 되고, 사실은 뭐 입지도 좋고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반영된 결과물이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래힐이 33평이 8억 6천에서 8억 8천 한다고 해요. 이 아파트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일단 결론을 내야 돼. 야, 지금 이 정도 시세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강동구는 저평가된 거예요. 만약에 고래힐이 너무 고평가됐어. 그러면 강동구는 못 올라가요. 이해돼요? 강동구의 평균 시세가 올라가려면 그 평균 가운데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탑에 있는 이 아파트가 이 평균 가격을 쫙 끌고 올라가 줘야지만 나머지 애들이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의 성적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게첫 번째예요. 이해되셨죠? 그걸 판단하려면 랜드마크 아파트가 뭔지를 일단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고래힐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고래힐만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마포구, 동작구, 성동구 조금 체급이 비슷하면서 비교 대상이 될수 있는 지역들의 랜드마크하고 비교를 해보면 강동구의 탑인 이 정도밖에 안 돼? 좀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아니라 만약에 고래힐에 있는 아파트가 입지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까지 같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가격만 보고 이게 싸니까 이게 저평가 됐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러한데 현재 가격도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앞으로 입지가 더 좋아질 가능성도 높아. 그러면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사실 랜드마크 아파트는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필수품이에요. 제가 봤을 때. 부지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하죠. 싹다 조사해요. 싹다 조사해봤자 몇개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아파트 한, 많아봤자 300개? 뭐, 한 동짜리 아파트 이런 거 빼고 하면, 뭐, 꽤, 몇 개, 한 100개 안으로도 추릴 수 있을걸요? 그 아파트들의 과거 10년 전부터의 그 가격 변화, 그것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은 사람이라면 랜드마크 아파트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그쵸? 게으른 사람들이 랜드마크 아파트를 뽑아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시간이 바빠가지고, 지금 이 동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뽑아보는 게 랜드마크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랜드마크 아파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거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한 80%쯤 돼요. 아, 랜드마크가 필요해. 인식하는 사람들 한20% 되고. 이걸 정확하게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더 작아지겠죠. 어쨌든, 제가 바라는 모습은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되도록이면 많이 꿰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절대 랜드마크만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더 시장을 잘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역을 넓혀서 보려면 랜드마크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게 나와야 돼요. 랜드마크 아파트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야, 랜드마크 아파트 찾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죠. 왜 아파트에다가 랜드마크 하고 딱 붙여놓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시간이 좀 많다면 이렇게 집사 로고 이렇게 딱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사에서 인증한 랜드마크 아파트 딱 해서 스티커를 제가 한 몇백 개 주문해가지고 아파트 제가 돌아다니면서 진짜 랜드마크 아파트 그 정문에다가 하나 딱 붙여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딱 지나가다가 아 이거구나 하고 바로 아실 수 있겠죠. 랜드마크 좋습니다. 아우 씨. 어쨌든. 근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찾는 것보다 사실은 랜드마크를 왜 찾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진정한 왜를 한번더 생각해 보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가 되게 쉽게 답이 나와요. 잘 봐요. 랜드마크를 우리가 뽑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는 시세를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비교. 여기서 비교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져요. 비교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뽑아놓고 모니터링 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이 되게 강해요. 두 가지 목적이. 자, 그러면, 자, 비교를 해 하려면,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하고, 반포에 있는 20년 된 아파트하고 1대1로 비교하면 이게 비교 대상이 적합한가요? 적합하지가 않죠. 그리고 마포에 있는 70평대 아파트 평당가하고 잠실에 있는 17평짜리 아파트 평당가하고 비교하면 이게 과연 적절한가요? 적절하지 않죠. 평당가가 이 친구들이 아무리 그 지역에서 각각 다 높다고 하더라도 체급이 너무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하고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 비교해보면 당연히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저기 부산의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하고 24평짜리하고 저기 구미에 가서 24평짜리 아파트 평당가 비교했을 때 이거는 평당가가 1500인데 이건 1000도 안 하네. 이거 싸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왜 이걸 해야 될까라고 찾아보면 시세 비교하고 모니터링 목적인데 모니터링보다 사실 시세 비교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시세 비교를 하려면 비교를 할수 있도록 뽑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아, 랜드마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에 대한 해답이 다 풀려버렸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랜드마크를 찾으면 안 되는구나. 비교할 수 있게끔, 비교를 쉽게 할수 있게끔 랜드마크를 잘 찾아둬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와요. 랜드마크를 이제 각 구별로, 뭐, 동별로 랜드마크를 찾는 방법까지 제가 안내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한번 그 방법들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좀 재미난 내용 들어가니까, 광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들어갈게요. 지금 현재 시간 9시고요. 저희 뭐, 잠깐 차 한잔하고 오시고, 조금 쉬었다가 머리 식히시고, 9시, 한 7분. 자, 9시 7분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 9시 7분에요.